이번 주제는 군인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 중인 배우 4명의 드라마 실적입니다. 첫 번째로 이도현 배우의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.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는 전 세계 누적 7억 6,630만 시간을, 스위트홈은 2억 4,340만 시간을 각각 기록합니다. 참고로 최고 시청률 순으로 표기하였습니다. 4위는 최고 시청률 3.2%, 넷플릭스 전세계 누적 2,010만 시간을 기록한 18억에인, 3위는 최고 시청률 3.6%, 넷플릭스 2,150만 시간의 멜랑꼴리아, 2위는 최고 시청률 5.7%의 5월의 청춘, 1위는 최고 시청률 12%, 넷플릭스 2억 3,970만 시간을 달성한 나쁜 엄마입니다. 두 번째로 송강 배우의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.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스위트홈은 전 세계 누적 2억 4,340만 시간을, 좋아하면 울리는은 6,570만 시간을 각각 달성합니다. 4위는 최고 시청률 2.2%, 넷플릭스 1억 170만 시간을 기록한 알고 있지만, 3위는 최고 시청률 3.7%, 넷플릭스 2,000만 시간의 나빌레라, 2위는 최고 시청률 4.7%, 넷플릭스 4억 6,300만 시간을 달성한 마이데몬, 1위는 최고 시청률 7.8%, 넷플릭스 1억 560만 시간의 기상청 사람들, 사내연애 잔혹사 편입니다. 세 번째로 김민재 배우의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. 8위는 최고 시청률 2.8%의 마이 리틀 베이비, 7위는 최고 시청률 3.6%의 위대한 유혹자, 6위는 최고 시청률 3.7%의 조선정신과 의사 유세풍2, 5위는 최고 시청률 4.3%, 넷플릭스 2,870만 시간을 달성한 조선원 단공작소 꽃파당, 4위는 최고 시청률 5.2%, 넷플릭스 1,670만 시간의 조선정신과 의사 유세풍, 3위는 최고 시청률 5.5%의 최고의 한방, 2위는 최고 시청률 5.7%의 달리와 감자탕, 1위는 최고 시청률 6.3%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? 입니다. 마지막으로 황민현 배우의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. 3위는 최고 시청률 1.3%의 라이브온, 2위는 최고 시청률 3.4%의 소용없어 거짓말, 1위는 최고 시청률 9.3%, 넷플릭스 전세계 누적 5억 1,190만 시간을 달성한 환혼입니다. 이도현, 송강, 김민재, 황민현의 다음 작품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.